제가 여기 뵙고 싶었어요. 캠핑 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쵸, 거기 그 캠핑장 향남? 향남? 향남 잘 살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이거 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혼자 먼저 시작하세요. 이름 안 돼요. 빨리 이름. 안녕하세요, 여러분. 곰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캠핑 마마입니다. 저희 단톡방에, 그리고 저희 그 회원으로 계신 캠핑마마님이세요. 캠핑을 다니시고 이번에 미니3 프로를 구입하시면서 캠핑에 좀 더 영상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오늘 배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은 처음 날리시는 분 초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이나 처음 사시려고 하시는 분은 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옆으로 아마 초보자용 영상 따로 바라님께서 올려주실 거예요. 초보자용? 네?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바라님. 자, 이제는 전원을 먼저 양쪽 다 켜야 되겠죠? 네. 두 번 눌러 켜고, 이거 휴대폰으로 찍고 그래야 되겠구나. 우선은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안전에 탭에서 있는 그 옵션들을 좀 만져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센서. 센서 장애물 만났을 때 회피할 건지 멈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센서 작동을 안 할 건지 이렇게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리턴 토음을 할 때 상승 고도가 몇 미터까지 올라가고 돌아올 건지 그 두 가지가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초보 때 추천드리는 장애물 회피 동작은 정지입니다. 정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리턴 톰은 100m입니다. 화면에서 잠시만요. 여기 우선 위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전부 다 말로만 할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쓸어내리면 두 번 쓸어내리면 화면 녹화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녹화라고 있죠? 네. 예. 그거 한번 누르시고요. 시작하기. 네. SD카드 들어있나요? 네네,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선은 영상을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영상 녹화가 자기가 쓰는 해상도가 몇인지를 알아야 돼요. 4K로 하실 건지 2.7K, 1080p로 할 건지 1080p 1080p로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 편집을 하는데도 무겁지 않고 예, 좋습니다. 그래갖고 1080p에 30프레임 눌러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1080p에 30프레임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액티브 트랙이나 퀵샷 같은 거 할 때도 30프레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바탕화면을 한번 눌러주시면 설정이 된 거고요. 녹화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속 녹화가 되는 거예요. 빨간 점 숫자가 올라가면서. 네, 네, 네. 이륙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를 눌러서 이륙하는 방법. 이제 놓으시면은 이륙하고요. 와. 이륙하고 나서 홈포인트가 여기로 잡혔어요. 네. 이륙할 때 GPS가 충분히 잡혀져 있으면 홈포인트가 여기로 잡혔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이 상태부터는 이제 리턴 톰을 하거나 네. 연결이 끊어졌거나 그랬을 때 이쪽으로 날라와요. 네. 요 자리로. 네. 우선 위로 좀 올라갈게요. 매번 드론을 사람 키보다는 높게 하셔야지 안전합니다. 드론을 맨 처음에 샀을 때 눈으로 보면서 비행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넓은 데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보시고 이쪽이 앞으로 오. 그래가지고 지금 바라보는 방향하고 드론 방향하고 갔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오른쪽 손이 앞으로 가면은 전진을 하고 뒤로 하면 후진을 하고 오, 이게 확 확연해. 예, 왼쪽으로 하면은 몸이 왼쪽으로 가고 앞에를 본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고 예, 예. 오른쪽 하면 오른쪽 가고 기체가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예, 예. 예. 이거는 이쪽이고요. 네. 왼쪽은 위로 하면은 위로. 상승을 하고 아래로 하면은 하강을 하고요. 햇빛이 예, 하강을 하고 좀 내려요. 햇빛
하강을 하고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돌아봅니다. 예, 아, 네, 어,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보고요. 이렇게 기본에 하나가 더 있죠. 틸트라고 해갖고 여기 요거? 휠. 아, 예. 이거. 그거를 돌리면은 고개가 위 아래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미니 3 프로 같은 경우는 짐벌이. 예, 짐벌이. 카메라가 상당히 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고 틸트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올라가네. 네. 내려오고. 네. 올라가고. 예, 예. 바람이 화면이... 외부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금 현재 노멀 모드고요. 아. 초보자들은 시내 모드로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고. 네, 네. 틸트 각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5도에서 20도가 제일 위? 촬영하기 제일 편해요. 위? 저희 캠핑 영상에서는. 아래 위. 아래로, 아래로 20도. 아래로. 지금 노멀 모드에서 시내 모드로. 이렇게 할까? 예. 이렇게. 지금 노멀 모드 스피드인 것 같은데 너무 빨라요. 이번에 그래요. 한번 움직여 보시면은 아까보다 속도가 많이 줄었어요. 예예, 예. 팍 안 가네요. 예. 스무스하게 가네요. 여기서 이제 앞뒤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럼 아까보다 조금 속도가 느리죠. 네네. 그래서 시내 모드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기본적인 행동은. 네. 이 움직임하고 네. 스틱 두 개랑 네네. 이쪽에 있는 그 틸트 각도 바꾸는 거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은 확대 축소예요. 네, 둠. 근데 화면이 매우 어두운 것 같은데 화면 밝기 좀 바꿀게요. 네. 위에서 두 번 쓸어 내리고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여기 화면 밝기가 아, 있거든요. 이거? 아, 그거를 어둡게, 끝까지. 기본적인 행동들은 이렇고요. 여기 H 버튼이 있어요. 네. H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돌아옵니다. 누르고 있어요. 계속? 예. 드론이 아 지금 누르고 있지 말고요. 드론이 멀리 갔어요. 네네. 비행을 하다 보니까 드론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 상태 때 H자를 누르고 있으면 리턴 투 홈으로 돌아오면서 어느 위치인지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저쪽 한번 볼까요? 저쪽 한번 비행하면서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 저 위에? 네, 저쪽. 그래갖고 드론이 내 시야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화면을 보면서 조종하시는 게 나아요. 맨 처음에는 드론 보고 하는 게 맞지만 조금 멀리 갔다 그러면 화면을 보고 이동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앞에를 보는 거죠. 지금 앞에 보고 있죠? 네, 저쪽 보고 있어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라고? 아, 그거는 줌이고요. 오른쪽은 아, 줌. 얘는 틸트, 위아래 이렇게 카메라 각도. 약간. 몸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쪽을 봐야 되니까 왼쪽. 아, 맞다. 고개가 이쪽으로 가갖고. 아, 됐어요. 네, 저쪽. 저기 집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저쪽 한번 보죠. 고개를 조금 내려보세요. 이쪽 고개. 고개를 아, 내려보세요. 내려야 돼. 네, 내려보세요. 그러면 됐어. 지금 밝기가 거기가 하늘을 보면은 그 밝기가 너무 밝아져서 주변이 어둡게 나옵니다. 그래갖고 하늘을 보지 않고 예 역광이니까 좀 아래 보시고 지금 이쪽을 바라보시면 이쪽으로 요거 왼쪽 거를 좀 이쪽으로 돌리시면 여기 집 보이죠 여기 네네 요집 한번 보러 가자 알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겠죠? 좀 고도를 올리시고 높게 좀 올라가시고 올라서 높게만 올라가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부딪히는 일이 없어서 앞으로 가면 되죠? 앞으로 어디 갔어? 아유 그 겁먹지 마세요. 여기 있구나. 앞으로 근데, 앞으로 예, 이제는 드론을 볼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조정하셔야 돼요. 이제 그 집이 지금 요거죠? 네. 예. 그 집으로 한번 찾아가 보죠. 아, 천천히 움직이네요. 시내 모드로 해놔서 아.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느려져서 틸트도 네. 느리고 이동하는 거 요 이래야 돼 제가 전부 다 느려집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요 높게 가서 집을 돌리면은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금 가서 위에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가 캠핑장이라고 생각하고 네. 영상을 찍고 싶은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각도로 한번 서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조금 올라가야 돼요. 더.
안 올라가네.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잠시만요. 요게 높이고요. H가 D가 이륙한 거리. 데서부터 거리거든요. 거리.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1.4 ms가 속도. 예, 속도. 위로 가는 속도. 한 50m 갖다 놓고. 그렇죠. 50m까지 올라갈 거 있는 거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래를 봐야 되니까 아래를 왼쪽에 봐야 되니까. 틸트. 고개를 내리는 거. 네. 아이고. 이런 아이고, 각도가 이거 뒤거를 눌렀어. 아, 뒤에 거 요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90도 아래로 바로 보고요. 아. 다시 한번 누르면 90도, 0도죠. 0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아, 다시 이제 또 좀 어중간한 각도에서 다시 리셋을 할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아, 뭐 아니면 바로 아래로 볼 때나. 잘 안 만지게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하시고 요거를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찍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우선 보여드릴게요. 네. 얘를 중간에 놓으려면 요 중간에 보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고개도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도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 근데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영상이. 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면 네모가 생깁니다. 오케이. 놓으시면은 그 네모를 잡아요. 지금 처음 하니까 처음 네모를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튜토리얼 뜨는 건데 건너뛰기 할까요? 건너뛰기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지 않기를 하시면은 이제 다음에 네모를 하셔도 그 설명은 안 나요. 네네. 네모가 되면은 우선 스포트라이트가 켜져요. 네. 이 상태에서는 여기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으로 가고 비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 노멀 모드로 할게요. 너무 느리니까 노멀 모드로 하셔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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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동하면은 여기를 잡고 돌아줘요. 그렇죠? 아~ 그리고 상승을 옆으로 하면서 상승을 해보세요. 옆으로 하면서 상승을 해보면은 그거 이런 멋있는 모습이 이런 멋있는 저기 뭐야 이런 멋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스로틀을 이게 스로틀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이렇게 하셔야지 일정하게 돼요. 근데 지금처럼 빠르면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시내 모드로 하고 하시면은 시내 모드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돌아보죠. 그러면 내려오면서 돌아보시면 시내 모드이기 때문에 진짜 부드럽게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죠. 예, 예. 아니, 움직였어요. 이렇게 좀 부드럽고 안정적인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굳이 요거에 대해서 막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 내려오세요. 다만 주변이 뻥 뚫려 있고 부딪힐 게 없는 높이에서 하셔야 됩니다. 예. 이 화면을 보고 있을 때 옆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는 늘 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곳에 갈 때는 저기 아까 갈 때처럼 잘 모르는 데 갈 때는 옆 몸이 옆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옆으로 가고 고개를 돌려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시면 사고 없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선회하죠. 몸이 가면서 이렇게 그러면 옆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요. 영상을 찍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네모하시고 네. 비행을 하시면은 부드럽고 정확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액티브 트랙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내가 있는 쪽으로 드론을 데리고 와야 돼요. 네. 이때 그러면... 힘들어요. 이럴 때 요 H자 네. 누르고 계세요. Go home. Go home.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놓으셔도 돼요. 띠딕띠딕 소리 나기 시작하면은 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우선 드론이 일정 높이 그러니까 설정한 높이가 있어요. 네. 설정한 높이까지 올라간 다음에 100까지 그때 아마 100까지 안 했을 거예요. 100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기를 바라보고 전진합니다.
전진해서 내 머리 위에, 그러니까 홈포인트죠. 홈포인트 네, 네. 위에 네. 와서 하강을 해요. 네. 그런 이유는 중간에 뭐 전신주나 나무 같은 거에 걸렸을 때 이렇게 돌아오면은 걸리잖아요. 네. 그래갖고 높게 올라와서 지나와서 내려오는 그런 형식으로 오케이.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리턴 폼은 높게, 좀 높게 맞춰놔야 돼요. 그리고 아래를 보고 아래를 보시는 게 좋거든요. 이때는 요 뒤에 거 누르시면 아래 여기 아래 이렇게 아래 이렇게 네 그거 틸트로 조종하셔도 되고 아래 버튼 누르시면 90도 아래를 바로 바라봐 주니까 그렇게 하면 바로 바라봐 지금 오는 거네? 네 머리 위에 있어요. 언제 왔어? 갖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위험하잖아요. 네, 네. 이때 H자 요거 눌러 H 한 번만. 아, 그럼 딱 서요? 한 번만. H자를 누르고 있으면 리턴 토음이 되고, H자를 한 번만 딱 누르면 스탑. 행동이 멈춥니다. 요게 없으면 되는데 위험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뺄게요. 네, 네. 날라가요, 그러면. 요게 한번 착륙을 해보시는데요. 네. 아래를 보고요. 90도 아래. 그리고 요 십자가, 요 가운데가 이 드론이 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죠. 이게 반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요 가운데가 네. 드론이 떨어지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몸이 좀 왼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 시내 모드랑 그렇게 확 안 움직이는데 아이고. 많이 움직이네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아래로 살살살살 착륙하는 방법은 이륙하고 반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하강을 계속하고 있으면 지금처럼 하강으로 계속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내려올 수 있는 최대한 내려온 다음에 네. 바닥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하강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이 안 좋다고 하면은 멧돼지가 하나 떠요. 네. 바닥이 안 좋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네. 그런데 그때도 다시 이렇게 스로틀을 내리고 있으면은 하강을 하고 있으면은 지금 착륙을 해요. 착륙은 두 종류예요. 그래갖고 여기 이륙했을 때부터 요거, 이륙 눌러보고 누르고 계시면 이륙하고요. 반대로 착륙도 그거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예, 착륙 누르고 자. 계시면 동그라미 완성되까지 예. 그러면 바닥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스틱으로 조종하는 거는 노력하시면 돼요. 여러 번 비행하시면 예, 되고 연속. 근데 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액티브 트랙이에요? 액티브 트랙 액티브 트랙 저 친구로 네. 캠핑 가는 곳을 한번 바라보죠. 저쪽을 이게 판단이 잘 안 될 때는 드론을 보면서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고개를 좀 내리고요 틸트 그걸로 내리시고요 고개를 내려주시고 쭉 오케이 보겠다. 이제 사람이 보이면은 아까 네모를 한 거를 다시 한번 네모를 해주세요. 사람을 하면은 사람으로 인식되면은 요 네. 아래 사람 네. 마크가 보이시죠. 네네. 이렇게 사람 마크가 보여요. 네. 이때부터 이 친구가 이동을 하면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가자 드론아 이렇게 하면은 드론은 가만히 있고 그냥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동하는 거를 쫓아가진 않고 카메라만 이렇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너무 멀리 갔어. 저쪽 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 따라가네요. 네 카메라가 드론이 액티브 트랙이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래갖고 위험하진 않습니다. 네네, 움직이진 않아요. 네네. 그래갖고 계속 이렇게 쳐다봐주는 게 돼요. 1번. 이게 네모만 했을 때요. 네모만 했을 때. 사람이나 차나 네. 그런 거 인식이 되는 것들 얘기예요. 동물은 안 될 거예요. 안 돼. 네. 동물. 차하고 사람. 액티브 차, 사람, 뭐예요? 건물. 건물? 아니 움직이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는 사람이 아니어도 움직이는 거 이렇게 네모하셔도 되긴 하는데 액티브 트랙 있잖아요. 네. 이 옆에 그거는 사람이어야 돼요. 동물인 사람이나 차나 배나 뭐 그런 식으로 오토바이는 인식률이 되긴 하는데 인식률이 떨어져요. 오토바이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게 액티브 트랙 한번 누르시고요. 또 한번 누르셔야지 고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는 이 드론이 알아서 판단해서 얘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맨 처음에 설정한 높이하고 거리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예, 쫓아다녀요. 지금 되게 창식이처럼 생겼다. 5.9m 이대로? 예, 5.9m 떨어진 상태잖아요. 예. 이 정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가요. 높이는 5.9, 6.9, 거리가 6.9. 예,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봐. 이렇게. 에이, 한 바퀴 뛰어갔다 오면 되죠. 어?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이쪽. 여기 여기. 빨리 가봐. 걸었어요? 어. 이렇게 간다, 가면은 간다 간다 간다. 드론이 쫓아간다. 드론이 쫓아가고 이때 센서가 살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충돌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나뭇가지나 작은 거 있잖아요. 전선 네, 같은 네, 거 네, 네. 그런 거는 확인이 안 되니까 무조건 믿을 건 아니에요. 그거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액티브 트랙이 있지만 나뭇가지나 전선은 안 된다는 거. 네네. 네. 그래가지고 자 이제 보통 걷는 영상 찍으실 때 이렇게 설정해놓고 이렇게 걸으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그럼 가고 뒤로 갈 거예요. 따라오는 건데 정면으로 이렇게 가면 정면을 또 봐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으시면 내가 정면을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위험성이 많이 떨어지죠. 네 그렇군요. 예. 후방 센서도 있기 때문에 뒤로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높이 이렇게 조절해도 돼요? 예, 해보세요. 그런데 맨 처음에 비행할 때처럼 팍팍 움직이진 않아요. 부드럽게 움직이려고 하고요. 빠릿빠릿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 이 상태에서 조종이 돼요. 이 상태에서 좀 하강을 하고 가까이 붙어보죠. 하여튼 뛰면은 뛰어도 이렇게 잘 쫓아갑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은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 H를 누르셔야 돼요. 예. 혹시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딱 여기 요 거리를 유지하네요. 예, 그 정도를 유지하면서 해줘요. 얘는 쫓아가는 애예요. 네. 정면을 바라보고 하면은 뒤로 가기도 하고요. 액티브 트랙은 그런 형식이고요. 액티브 트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액티브 트랙 누르시고요. 아니, 스탑을 누르시고 이제는 다시 바라보는 게 됐고요. 여기 네. 액티브 트랙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평행이 있습니다. 평행 누르시고 고까지 누르셔야 돼요. 고까지 누르시면 이제는 이 피사체랑 드론이랑 드론이 얘가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왔잖아요. 네. 옆으로 가면은 이렇게 쫓아왔잖아요. 네. 쫓아오지 않고 평행으로? 여기에서 옆으로 가면은 얘도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가고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네. 드론이 있는 위치가 고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기에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바라보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래갖고 이쪽으로 가까이 와도 드론도 멀리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까이 와봐. 드론도 뒤로 가겠네. 네, 드론도 뒤로 가고. 그치. 지금 평행 모드는 그 충돌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센서가 꺼져 있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할 동안은 센서가 꺼져 있네요. 요거만. 평행 모드. 네. 평행 트레이스 모드는 살아 있고 그걸 확인하는 건 여기 위에 빨간 거 있죠. 네. 요게 꺼지면 빨간색. 안하면 그리고 스탑 하시고요. 액티브 트랙에 기본이 트레이스거든요. 액티브 트랙에 다시 고를 누르시면 고. 그러면 얘는 살아있죠. 예, 하얀색이 살아있는 하얀색. 거예요. 하얀색은 센서가 살아있는 거고 빨간색으로 되면 센서가 작동을 안 한다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이제 POI라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멈추시고 멈추는 거 대신 H 눌러도 돼요. 네. 그리고 POI 한번 누르시고 고 고까지 누르시면은 이제 돌아요. 피사체가 가만히 있어도 네네 중심으로 피사체가 가만히 있는 거 도는 거는 별게 아닌데 피사체가 움직여도 돌아서 이게 좋은 거예요. 피사체가 움직여도 속도를 여기 하얀 점 있잖아요. 누르시고 돌리시면 올리시면 놓으시면 이제 조금 올리고 놓으시면 빨라집니다. 빨라졌어. 네. 조금 더 빨라졌죠. 그렇게 빨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조종도 돼요. 좀 각도를 내리시던지 높게 올리시던지 멀리 가게 하던지 그런 것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트랙이나 이런 POI 때도 여기 각도 조절 있잖아요. 네. 요걸로 어느 정도는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저전력. 그러니까 배터리가 얼마 제가. 없으니까 돌아올 거냐 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냥 놔두시면 돌아와요. 놔두면? 그냥 뭘 누르거나 확인 안 하고 한 5초인가 10초 정도 기다리면은 돌아오는 거예요? 예. 너무 신기해요. 이게 좋아서 DJI 제품을 쓰는 거예요.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 오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잠깐 섰다가 예, 안전한지 봤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래갖고 부드럽게 착륙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DJI 제품이 이 안정성이 좋아서 예, 오래 쓸 수가 있고 좋아요. 너무 재밌다. 뭔가 찍어보고 싶었던 영상들 있잖아요. 예. 생각으로 있었던 거 그런 거 얘기하시면은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예쁠 그렇죠. 것 같아. 캠핑장이나 예. 또 드라이브 할 때 가지고 이제 산책 차 안에서도 이게 되죠. 차 안에서 비행은 되죠. 예. 예. 차 안에서 날리시면 너무 좁아서 위험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차 가는 거 위해서 찍는 거. 찍는 건 되죠. 그렇죠. 차를 선택하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거는 저쪽으로 날린다면 저기서 지나가는 차를 하나 선택하면 되죠. 그거는 이따가 이번 배터리 이번 것까지 쓰고 하나 더 있잖아요. 네. 그거를 차에 가서 한번 그건 하도록 할게요. 캠핑 영상에서 매번 차가 들어오는 거 혹은 차가 나가는 거 그거 꼭 찍잖아요. 네네. 그거를 한번 찍어보죠. 이렇게 하시고요. 화면 조종기도 녹화를 해야 돼요. 여기 위에 두 번 올리시고요. 한 번, 두 번, 한 번 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얘는 빠른 애가 아니라서 휴대폰처럼 화면 녹화. 스크린 녹화. 그걸 해주셔야지 제가 영상을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한번 해보세요. 이제 트레이스 모드니까 쫓아오잖아요. 네. 이 각도에서 쫓아오니까 네. 이런 거 없는 대로만 요 가운데로만 이렇게 하시면은 이번엔 잘 따라올 거예요. 이렇게 보여야지 잘 따라올 거예요. 네네. 한번 해보세요. 알아서 잘 가. 정면으로 가니까 정면 찍어준다고 저런 거고 건가? 이제 옆으로 가면은 이제 쫓아오는 걸 바뀔 거야. 아, 또 놓쳤다. 돌았다. 이제 쫓아오죠. 되는 거구나. 이게 캠핑카가 위에서 보니까 차로 안 보이나 봐. 네모 빡 들어 보이나 봐. 인식을 잘 못했어 차로.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그러네. 잘 쫓아오네요. 이번엔 잘 쫓아왔어요. 옆으로 이제 그 차라는 거를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네? 차라는 거를 그렇죠. 위에서 찍으니까 차가 아닌 것 같았어. 네모나니까 그런가 봐요. 차로 몰라봤는데 이제 차로 잘 알아보네. 약간 옆으로 그러니까 좀 이거 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스탑. 네. 이제 마무리 하시죠. 네. 그 여기 보시고 그래가지고 캠핑에서 필요한 이 촬영 방법 혹은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하실 수 있을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막했는데
막 이제 막 자신감이 솟네. 그래가지고 캠핑장 갔을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부딪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따라오게 네. 하시던지 네, 네. 따라오게 해도 센서가 있어갖고 피하긴 하는데 너무 믿지는 마시고 네, 네, 네.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날도 추운데 우리 바라님이랑 캠핑하는 곰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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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끝. 안녕. 감사합니다. 제가 그 요거 파일 좀 복사를 할게요. 네. 차에 타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들 유튜버들이 캠핑하는 유튜버들이 많거든요. 많죠. 그냥 처음 만났는데도 하도 영상을 봐놓으니까 그래갖고 그룹이 생겼어. 몇 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올해로 6년째. 6년째요? 예. 진짜 많이 하셨네. 58살에 했나? 57살에 했구나. 우와. 커피도 이렇게 집중 내리고. 네. 원래는 갈아요, 원두. 아, 그래요? 원두도 갈아요, 그래요? 네, 원두 기계 있어.